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령면 신정리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 다 받아놓고 토목공사 다 돼가 있는 전원주택 부지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주 읍내에서는 약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의 땅이라 생각하시고요. 땅 바로 앞에 4차선 도로가 있는 4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해연성원이 있습니다. 해연성원 또 옆에는 예가천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다슬기 지천입니다. 그래서 계곡도 같이 끼고 있는 그런 참한 전원주택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비가 지금 올려고 빗발이 드는데 불어를 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불어를 못 뛸 것 같습니다. 4차선 변에 있는 그 택지다 보니까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가는 방향은 경북 성주군에서 고령군으로 가는 4차선 국도입니다. 국도 변에 있는 전원주택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등 딱 오케이. 신호발 좋고. 와, 이제 비 온다. 자, 계속 직진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와도 성주 읍내에서 보면은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성서 계례 기준 한 40분, 45분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 땅까지 올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와갑니다. 지금 간판 보이시죠? 여기에서 저는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을 해서 내려갑니다. 해연성원 적힌 데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자, 우회전해서 쭉 내려오면은 바로 우리 땅은 바로 우측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여기에서 돌리엮기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커브를 시기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강토로 석축공사가 다 되어 있고요. 자, 올라갑니다. 좌측편에 있는 그 땅들은 보면은 저 위에서부터 총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닦아져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A, B, C, D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네 개까지 제일 위에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그 땅에 기초 공구리가 쳐져 있습니다. 기초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건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가 곧 오지 싶어서 드론을 못 띄우고 있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진입 방향은 쫙 보이시죠? 저기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행 방향은 수련면 고령 읍내로 가는 하행 방향이고요. 상행 방향은 성주 읍내 외관 대구까지 가는 국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그 도로 건너편에 지금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앞에가 바로 해연서원입니다. 유명한 학자이신 모르겠다 씨 나도 저 가서 나중에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꾸 까먹는다 이제. 자, 어쨌든 해연성원이 바로 도로 건너편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쭉 내려오면은 바로 여기서 우측으로 꺾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목공사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을 간이 상수도 인입도 가능하다는 거. 저 앞에 보이죠? 물탱크. 저기 마을 간이 상수도입니다. 광역 상수도는 내년이나 후내년에 도로를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광역 상수도 물보다는 지금 마을 간이 상수도 저 물이 더 깨끗하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네 다랑이로 되어 있고요. 우측편에는 지금 한 다랑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평수 크기만큼 분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여기 경북 성주군 수련면 신정리입니다. 신정리고 좌향은 정동향이에요. 정동향의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웬만한 큰 차는 다 올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4m 폭의 도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 도로는 나중에 성주군에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앞에 도로를 막니 안 막니 그런 염려는 놓으셔도 됩니다. 요새 이제 땅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시면은 도로는 무조건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거. 하도 요새 그 말썽이 많아서 민원 문제도 발생이 많이 되고 이래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는 지금 좌측에 네 덩어리, 우측에 한 덩어리인데 우측은 지금 보면은 원하는 만큼 분할해서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하단부부터 쭉 보고 올라갑시다. 지금 하단부에 이렇게 보강토 공사가 쌓여져 있다는 거. 지금 뭐 건설 업체가 지단같이 막 쓰고 있네. 컨테이너 갖다 놓고 U자형 그 흉관도 갖다 놓고 요거는 나중에 치워 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우측편에 저 위에서부터 200한평 200한평 200한평이고 제일 밑에 다량이 여기 이제 택지가 199평이다 그냥 200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편에는 지금 647평이고요 원하는 만큼 분할해 드리고 좌측편에는 이렇게 네 덩어리로 택지가 구별되어 있다 하는 거. 제일 아래 단에 있는 택지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일체 우리 성주군에서 그 기초공사를 안 하면은 건축 허가를 실효시킨다 그래서 작년에 대부분 다 성주관내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받은 땅들은 요렇게 기초공사가 쳐져 있다 하는 거. 조금 더 높게 쳐야 되겠다 기초공사 조금 더 높게 기초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 참고하시고 올라가 봅시다. 우측에는 지금 토목공사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완만한 밭으로 지금 되어 있다 하는 거. 비가 이제 온다. 제일 아랫단에 있는 택지를 봤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우측에는 지금 엉망입니다. 그냥 건설 자재 야적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에 있는 집터입니다.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 다 받았기 때문에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서 바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 비용은 땅 지주가 해주는데 건축 모형 변경은 설계 변경은 그거는 매수인이 알아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세요. 이거는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있는 집터입니다. 뷰가 정말 좋습니다. 뷰가 비가 이제 오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자, 제일 위에 단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 201평입니다. 좀 작아 보인다. 201평이 좀 작아 보여. 뷰는 여기가 제일 낫겠네. 여기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저 배관도 지금 해놨잖아. 그죠? 공사는 야무지게 했대. 내 아는 건설회사가 공사했거든요. 천압서도 안 무너집니다. 제일 위에 있다니 뷰 좋긴 좋다. 자, 여기가 이제 A, B, C, D가 있는데 A 토지가 201평, B 토지가 201평, C 토지가 201평, 그 다음에 D 토지가 199평, 그리고 저 건너편에 E 토지가 647평 원하는 대로 분할해 드립니다. 매매 금액은 우리 형님 55만원 받아달라 그러네요. 55만원. 자, 그리고 우리 땅 집터 전원주택지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여기 단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낙골 묘가 있습니다. 요 낙골 보이시죠? 스님들 그 뭐라 하노 그 저 사리들 모시는 그 부도록한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낙골 묘터라고 보면 됩니다. 낙골. 근데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가쪽으로 해서 방풍님을 심어서 안 보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딱
거슬리네. 그죠? 여기 딱 거슬린다는 거. 그러나 저러나 금액은 지금 이 동네 땅값이 상당하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금액을 저렴하게 했다. 형님이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데 안 된다. 졸마 저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55만 원이 된 겁니다. 잘했죠? 개발행 허가 다 받았고요. 건축허가 다 받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이는 도로는 성주군의 기부 체납을 한다는 거, 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낙골묘는 방풍님을 심어서 나무를 심어서 가려버리면은 아마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죠. 그 다음에 우측편에, 요 땅 우측편에는 지금 647평인데 원하는 만큼 분할해 드립니다. 반턴을 분할하면 반턴 분할해 드리고, 뭐 원하는 대로 해 드리니까 뭐 필요하시면은 평수를 큰 거 다 뭐 하셔도 되고 분할해 드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경북 성주군 수련면 신정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네 채는 지금 보강도 공사라든지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기초공사까지 다 해놨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 그러니까 건축물 모형변경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비용이라든지 이런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명의변경 비용은 매도인이 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 모형변경은 매수인이 알아서 설계사무소에 비용을 부담 좀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도로는 성주군의 기부채납을 하거나 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도로 때문에 시골 땅을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로 도로는 관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거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앞에 보이는 도로 있죠. 4차선 도로 하행선은 고령으로 가는 그 방향이고 상행선은 성주 외관 대구까지 가는 도로다 생각하시고 성주 읍내에서 한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성석 예대 기준 약 40분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에서 고령 읍내까지는 약 보자 한 15분 하면은 충분하게 고령 읍내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로 건너편에 해연서원이 있고 옆에 계곡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서원 앞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그 우리 소개한 땅은 저 굴다리 보이시죠? 굴다리 건너편에 있는 택지라고 보고요. 그리고 굴다리는 우리 땅에서 굴다리를 지나면 이렇게 큰 해연서원이 있습니다. 한강 정구 선생님 옛날에 이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 가르치던 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한 어르신이지. 뒤에 저 현서원 그 뒤쪽에 성님이 아주 장관입니다. 우홀구곡 경관독 뜨고 있네. 여기가 제1곡 봉비암이네. 봉비암. 자, 현서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걸어가 볼게요. 조금만 이제 우리 땅에서 걸어 내려오시면은 바로 그 대가천 변입니다. 산책할 수 있는 이렇게 코스도 만들어 놨습니다. 산책할 수 있는 등산 코스도 만들어 놨다는 거. 자,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뭐 땅도 뭐 소개도 소개지만은 이런 유명 그 관광 명소도 있다 하는 것도 소개를 곁들여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소리 들리시죠? 물 많이 부르는 것 같다. 댐에 물을 방류를 하는 것 같다. 자, 우리 그 소개하는 전원주택지에서 조금만 이렇게 오시면은 다리 밑에 가면은 민물보디 다슬기 지천입니다. 물소리 들리시죠? 어제 비가 많이 한
땅을 저 앞에 보면은 근린 공원이 있습니다. 약 3,000평 정도 공원으로 조성된 멋진 휴식 공간도 있다는 거. 운동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오면은 해연서원, 그 다음에 대가천 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공원도 있다는 거 다 갖췄잖아요, 그죠? 일단 물소리 주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에 있는 주택지 201평부터 199평까지 또 647평 요거는 원하는 만큼 분할해 드립니다. 가격은 지금 금매 55만원에 나와 있다는 거. 평당 55만원입니다. 자, 오늘 그 현장 방송은 마치고 사무실 브리핑 오랜만에 해볼까?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멤버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여기가 성주 읍내고요. 여기가 대구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가야읍 고령 읍내입니다. 자, 우리 전원주택 그 부지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고령 읍내까지는 한 15분, 20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성서 계례 기준 약 40분에서 45분 아마 충분하게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로 왔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성주 읍내에서 이렇게 국도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우회전 해가지고 다시 우회전 해가 쇽 올라왔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 매물은 보면은, 자, 총 지금 다섯 개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자. 다섯 개 이루어져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5번은 원하는 만큼 분할해서, 해드리니까, 5번은 뭐 원하는 대로 알아서 드릴게요.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201평이고요. 4번은 199평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땅에서 우리 땅 건너편에 지금 보면은 건너편에 보면 해연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가천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땅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수변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요. 공원의 조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친지들 모시고 뭐 텐트 치고 크게 히트해도 될 만한 공간이 됩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공원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보면은 여기 해연성원이잖아요. 해연성원 뒤쪽으로 등산로가 개척이 잘 되어 있다는 거 산책하기 좋습니다. 이쪽으로 등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행선은 고령으로 가는 방향이고 약 15분,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이 방향으로 가면은 성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좌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방향이 정남향이고요. 이 방향이 정북입니다. 이 방향이 정서향이고요. 이 방향이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여기 보면은 동향의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동향. 정동향인데, 동쪽에서 남쪽으로 약간 틀어서 건물을 지으면 동남향도 나올 수 있는 위치의 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이어서 우리 땅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 바로 넘어가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277번지 1대입니다.
총 다섯 필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지목은 전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제가 자막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입니다. 자, 우리 땅을 개발행위 허가 다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다 받았고요. 건축주 명의변경은 매도인이 알아서 해드립니다. 그 비용 부담 안 해도 되고요. 다만 건물 형태를 바꾸는 설계 변경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대연성원 옆쪽으로 뚝방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보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